시초가의 이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하나하나 선별해 볼 텐데요. 가장 먼저 지난 종목대 상승률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.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영원무역 저희 진입을 했고요. 현재 5만 3천 원 터치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16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롯데렌탈 진입을 했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 8.92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3월 31일에 진입했던 토비스 살펴보겠습니다. 11,150원에 편입을 해서 저희 12,000원 목표가 설정을 했는데요. 지금 고가 기준으로 7.88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실 분,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우선은 차장님의 종목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좋네요. 7%부터 16%대까지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데, 먼저 토비스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. 혹시 뭐 저희가 전략점검 해야 봐야 될 게 있을까요?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우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뭐 목표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비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가 바로 이제 리오프닝, 특히 리오프닝에서 이제 카지노 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, 이 카지노 앞 그 3사죠. 뭐 강원랜드, 네. 파라다이스, GK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 리스크나 또 코로나 변이에 대한 이런 그 외부 환경에서 좀 약간 동떨어지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토비스다. 왜냐하면 이 카지노에 대한 이 모니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 카지노 업종뿐만 아니라 뭐 전장 사업 부분, 여러 사업 부분에 걸쳐 있는 점도 저는 장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도 뭐 크게 급등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. 네, 토비스 꾸준한 상승 추세 속 목표가 유지하자 유지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리고요. 저희 바로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부터 공개를 해보죠. 네, 바로 이제 철강업종 말씀을 드릴 텐데,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 러시아가 어떤 유럽,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고, 이건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관심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유럽연합이 이제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는 부분, 그러니까 5차, 6차, 뭐 앞으로 계속 될 텐데, 이번에 제재하는 부분이 이 원자재와 뭐 사치품으로 항공유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을 금지한다. 그런 내용이거든요. 뭐 이거에 대한, 좀 논란은 아직까지 많아요. 네. 지금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,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에 대한 이 철강 사업과 다른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뭐 이 수입에 대한 금지 부분은 이 국가마다 좀 상의할 수 있겠지만은, 뭐 그래도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에 종식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제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철광석에 대한 이 수입 부분을 금지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겠죠.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TC라고 해서 재련 수수료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이익 마진이기 때문에 이 이익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,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나고, 또 이거에 대한 철광석 뿐만 이 철강석을 이용한 이 철강 제품에 대한 이 판가에 대한 판가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원자재, 이 철강석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 때문에 이 철강 업체들이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가치주의 상승세가 반등세가 좀 나왔을 때 좀 소외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. 뭐 하지만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가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용이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 철강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도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, 이런 그 뭐 펀드멘탈, 구개적인 어떤 상황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안에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, 이 서울시에서 이 상수관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 교체한다는 소식이 나와준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, 뭐 대내외 여건은 썩 좋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,
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저평가 구간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철강 업종 말씀처럼 대내외적인 요건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대비해서 지금 좀 저가 매수세를 좀 유입을 해보자라는 관점이시네요.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? 철강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뭐 포스코홀딩스, 네. 현대제철 동국장 굉장히 좀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좀 잘 가는 종목도 고려해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보다도 그나마 좀 말씀드린 게 풍산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전기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구리의 순도를 높여가지고 전선을 잘 흐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련을 하고 이 부분을 이런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이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전기동에 대한 부분도 러시아랑 러시아 쪽에서의 생산 부분의 의존도가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, 하지만 이제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의 말씀드렸던 이 경기 부양책에 의한 인프라 투자 부분은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풍산에 대한 제품 수요는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전기동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수준 가격이 유지만 된다고 한다면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마진 더 수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뭐 전기동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뭐 이 톤당 어떤 만불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등락폭을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풍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만 잘 챙긴다고 한다면은 다른 이 철강 업종 대비 기업들 대비해서는 네. 1분기와 2분기 이런 실적에 더 안정적으로 계단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1분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9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수치보다도 450억대에서 좀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이 목표 주가는 37,000원, 손절가 30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풍산이었습니다. 저희 목표가 37,000원, 손절가 30,000원 제시해드릴게요.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